GTS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 공감 고민 해결 프로젝트 청년 백서 시즌 3 사모 테이너 자두입니다. 웬 분홍이들이 잠깐만. 어? 왜 이래요? 자랑스러워야지. 움츠리지 마. 웅크리지 마. 일어나세요. 잠깐만. 드디어 우리 제작진이 다 했고 우리 기훈이 조연출 여기 예쁘게 한번 예쁜 포즈 한번 해줘. 고민 있으면 연락해. 아이고 이걸 이제야 하다니 진작 해주지. 자 오늘 뭐 하면 되죠? 저 따라오세요. 제가 안내 드릴게요. 뭐 미션 있어요? 오늘 미션은 따로 없고 없어요? 그 안내해 주실 분이 있고 안내를 또 해요? 네, 오늘 한국어 교육센터로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요? 누가 안내해 주시지? 안내해 주실 분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찾아보라고요? 아, 오늘 좀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다고요? 어디 계시지? 아 여기 계신가 보다. 헬로 안녕하세요. 아이 추운데 헐벗고. 어 잠깐만. 나 진짜 기절하겠다. 아 핑크색. 어 안녕하세요. 잠깐 이쪽으로 와주세요. 어머 세상에 많이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어 오케이. Where are you from? I'm from Japan. 아 Japan. 아 안녕하십니까. 아시오 자두 도모시마. 아시오 시호 도모. 아시오 시호 짱이구나. 반가워요. 네, 여러시코 네가이시마. 여러시코 네가이시마. 아, 교화. 아다시 어디로 가야 되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어 교육센터가 아르노데 서코니. 교육센터가 있어요? 백수학교 안에? 일단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예, 일단 안내해 주시죠. 안한데 한국어를 키웠다. 한국어가 정말 好きなので 한국어 勉強しに 来ました. 한국어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죠? 왜 어떤? 하츠연가? 카와이이から. 아, 하츠연가? 아따시와 니혼고는 하츠연가 카와이이다. 카와이다또 엄마는데도. 카와이くないです. 한국어는 하츠연가. 카와이! 니혼고와 카와이! 하츠연가 카와이! 한국어는 그냥 한국어는 이렇게 막 그냥 발음이 막 이렇잖아. 한국어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한국 사람들이랑 그 같이 그 한국어랑 그 말하기 하는 것 너무 좋아해서. 아, 한국말 되게 잘하네. 일본어로 할 필요가 없네. 그럼 몇 년 됐어요? 한국에 온 지? 아, 그 한국에 온 지 6개월이요. 6개월이요? 네. 네. 일본에 있었을 때 독학으로 그 로카게츠. 독학했지. 다들 로카게츠 그래도 와, 스고이 됐네. 역시. 아, 자기. 어. 그 이쪽에 있는 세미나실도 가면 돼요. 아 2층에 세미나실이요? 네. 아 와카리마시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리자네. 네, 또 만나요. 한국어 진짜 잘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다녀오겠습니다. 뭐야 이게? 고사장? 아니 또 아니 뭐 하시는 거? 지금 은수자 자두 하나인데 설마 나만이. 아유 계세요. 아유 짠. 뭐야? 아무도 없어요? 한국어 레벨 테스트요? 뭐 하시는? 아 오늘 한국어 교육센터라서 네. 시험을 보셔야 돼요. 아 PD님 저 우리말 겨루기 우승자예요. 아, 알고 있습니다. 장인이 100점 맞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네, 7분입니다. 어, 아니야. 이게 2번이야. 이게 2번이야. 38번이 2번이야. 아 짧네. 시간은 어머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어 시험 보셨죠? 아니 고급반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네 고급반에 가셔도 되는데. 네 저희 대체 뭘 틀린 건가 이거 난리를 쳤는데. 7번이면 7번이 어디 초급이거든요. 네 초급. 네, 어디에 갔습니까? 네 어디가 학교 운동장. 아이고 학교 운동장이 아이코. 네. 야, 이래서 사람이 끝까지 읽어야 돼요. 끝까지 읽어야 돼요. 한국말은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7번에서 교훈을, 이 완전수 7에서 교훈을 또 얻고 갑니다. 그럼 친구들이 보통 이렇게 해서 레벨을 몇 단계로 나누는 건가요? 저희는 1급에서 6급까지 있고요. 아, 네.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급이 가장 낮고, 낮고 6급으로 갈수록 고급. 오,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공부를 하고 있군요. 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오늘 6급 이제 가서 6급 친구들과 함께 수업 받고 얘기하면 되죠? 6급이시긴 하시나 네. 7번을 틀리셨기 때문에 네,
사극에 가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7번 틀려가지고 저 지금 초급 1급 학생이 틀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4급 친구들은 어디서 공부하죠? 제가 어디로 가면? 은혜관 406호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관 406호. 네, 406호 적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7번 틀리고 나니까 406호가 8층인가 4층인가 3층인가 406호가 3층인가 1층인가 시간이에요? 아 다행이다 선생님이 안 계시네. 뭐 배우고 있었어요? 어머 잠깐만요 저 이거 한번 결혼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한국어 전혀 어려워 보이지 않았는데 시호도 어려운 한국어 있어요? 네. 일본어랑 그 한국어는 그 비슷한 단어가 많아서 그, 네 헷갈려. 그, 아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그래도 더 쉽지 않나요? 어 잠깐만 선생님.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생이신가요? 아니요. 을, 생각, 계획, 예정이다. 이거 오늘 첫 번째 배울 문법인데요. 이거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예요? 뭐 먹을 예정이에요? 불고기를. 먹을 예정이에요. 먹을 예정이에요. 뭘 먹을 예정이에요? 갈비탕을 먹을 예정이에요. 갈비탕을 먹을 예정이에요.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데이트할 생각이에요. 데이트할 생각이에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사람 손! 여자친구 있어요? 있거든요. 있어요? 뭐야 대답을 안 했어. 여자친구랑 데이트 데이트 언제 할 생각이에요? 혹시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한번 배운 단어를 이용해서 스피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할 수 있어요? 네.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자신 있다. 아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네. 자두님은 이 문제를 학생들이 맞출 수 있도록 모션을 취하시던지 말로 설명을 해주시던지. 제가 설명자입니까? 네. 아, 큰일 났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학생들이 맞출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잘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태어나 맞습니까? 먼저. 오케이. 맞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운전해. 그래 그걸 뭐라 그러냐? 이거 하면 안 돼요. 처벌 받아요. 음주 운전. 오케이. 자, 내가 이거 해줄게. 여기는 누구 누구고 여기는 누구 누구야. 둘이 잘해봐.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누구고요. 3보다. 이게 한국어인데 외국 외래어와 겹쳐져서 하는 게 또 있어. 학교 학생들이 많이 하는 거. 내가 너네 둘 이거 시켜줄게. 소개팅 하나. 정답 소개팅. 오늘 수고해주신 다둥님께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예요. 오늘 수업 네. 하신 소감. 아니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이 친구들의 한국어 능력에도 놀랐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어학당에서 이렇게 한국어로 계속 소통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얼마나 실력이 일취월장할까. 진짜 이 기대감도 또 가득해서
야, 앞으로 친구들이 원하는 모든 아까 뭐뭐 할 예정이다, 계획이다, 생각이다 다 이루어져라! 이루어져라! 아,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 밥 안 먹었어? 이따가 밥 먹으러 올래요? 내가 쏠게, 내가 쏠게. 좀 이따가 내려와요.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빠빠이, 빠빠이, 빠빠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 한식 좀 즐기시나요? 아, 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지금 김치찌개도 있고 이렇게 보면 김치도 있는데 입맛에 맞으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친구들 입맛에 맞지 않을까봐 월경이랑 해바라기 씨 고향 생각 나요? 고향 생각? 우와, 오랫동안 안 먹었어요. 그래요? 아, 원래 고향에 있을 때 좀 즐겨 먹었어요? 아. 오늘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좀 얘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아니 한국에 와서 이건 진짜 맛있었다 싶었던 음식 있어요? 불고기. 불고기. 오케이, 불고기. 갈비탕. 갈비탕 진짜 좋아하는구나. 아까도 갈비탕 먹을 예정이라 그랬잖아. 아니 근데 지금 먹느라 너무 바빠서 사실은 해야 될 걸 못했는데 자기소개를 못한 거 있지 우리. 저는 서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36살. 오, 생각보다 나이가. 저는 두발리라고 합니다. 저는 22살입니다. 22살? 둘이 나이 차이가 굉장히 좀. 이렇게 각자 다른 꿈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어때요? 마음이? 기분이? 기분이 아주 좋아요. 여기 선생님과 친구들은 모두 친절해요. 아, 우리 조발 친구는 한국 친구들이랑 좀 같이 지내본 적 있어요? 한국 사실 한국 친구 만날 때 한국 친구 너무 친절해요. 근데 말할 때 이렇게 두발 안녕하세요. 요새 잘 지내세요? 한국 사람인데 완전 진짜. 두발 나 잘 지내? 네네 너무 친절해요. 연기도 되네. 아니 학교 와서 공부하는 거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패서 대학교 도서관. 도서관이 시설이 잘 되었고.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저 지금 당연히 알아들었는데 너무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이런 어려운 표현을 쓰시다니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 그리고 다양한 공연이 있어요. 공연. 공연이요? 네. 백서홀. 백서홀. 저도 한 20여 년 전, 아유 자꾸 20년 전. 조발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좋았어요? 공연 많았다고 하는데 또. 음악 공연. 음악 공연? 네. 음악에 관심 많아요? 한국에서 음악 공부하고 싶어요. 음악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다고? 네. 실용음악과 공부할 생각이에요. 실용음악과? 아니 실용음악과를 어떻게 알았대? 사실 저 친구들이 이미 백서대학교에서 백서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초청해서 왔어요. 백석대학교에 중국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먼저 다니고 있었고 조발 너도 와 이 학교 되게 좋아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한국 대중음악과 한국 대중음악과 재즈 음악과 중국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기도한 후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저도 실용음악과 교수님으로 있고 재즈 피아니스트랑 같이 지금 마음전파상이라는 팀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러면은 재즈를 좋아하면 재즈 보컬? 재즈 피아노. 피아노. 화평아. 화평아. 재즈 피아니스트 통화기 해줄게요. 수업하고 있을 텐데. 아니 그래 저희 친해요. 아니 재즈 피아노를 공부하기 위해서 온 거면 너무 잘했다. 여기 잘하는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근데 한국어를 먼저 공부해서 이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마스터해야지 또 백석대학교 시험을 보는 거죠. 먼저는 네. 이제 여기 한국어 어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네. 토픽 3급, 토픽 점수 시험을 봐야 돼요. 토픽 점수 3급이 돼야지만 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이야 그렇구나. 아니 어떻게 재즈를 어디에서 접했어요? 교회에서? 중국에서 그 학원, 음악 학원 뭐 배워서요. 야간 재즈. 정말 그 재즈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교수님들이 우리 어렸을 때는 음악을 배우는 데가 한국에서는 교회였어요. 저도 교회에서 음악을 시작했고 그래서 아마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모하고 제가 선망하던 그 뮤지션처럼 음악 공부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네, 말이 길었죠? 네, 어쨌든 하나님 짱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짱이다 이 얘기고. 아니 근데 선생님과 학생들이 굉장히 친해 보여요. 이렇게 수업을 뭐 오랫동안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또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 거예요? 영남 학생 같은 경우는 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중국인 예배부가 있었어요. 와. 그래서 영남 학생은 몇 번 교회에 초청하고 네. 또 저희 가을 야유회 때 양화진 갔었거든요. 네. 그때 같이 따라오기도 했었어요. 와. 네. 중국 분들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사실은 만나기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이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학생들 중에 이렇게 영남 학생 같은 기독교인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영남 학생 같이 이렇게 처음부터 나는 기독교인이다 얘기하고 나는 네. 하나님 위해 살겠다 이렇게 말한 학생은 사실 많이 못 봤어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 학생이에요. 주님을 네. 위해 살겠다라고 얘기를 처음에 한 거라고요? 진짜 만나기 힘든 분을 성교의 마음을 품고 온 거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이야, 그러면 어떤 공부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기독교 철학. 기독교 철학을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네. 와, 진짜 심오한 분이다.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하나님을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네. 처음에는 네. 삼자교회 다녀요. 처음에 삼자교회 다니셨구나. 누가 전도했어요? 누가 교회 데리고 갔어요? 제 부모님. 부모님이 믿으셨고 부모님이 믿으셨고. 야 정말 흔치 않은 경우인데 좀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아니 그럼 삼자교회를 다녔어요 중국에서? 중국에서는 네. 삼자교회 가서 일반 교회도 다녔어요. 일반 교회도 다녔어요. 중국에서 예배 드리기 쉽지 않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것들도 제약이 있어요? 네. 어떤 찬양은 못 불러요? 赞美的时候, 거의 주有的赞美吗? 有一些 赞美诗可以唱, 有一些 赞美诗, 할렐루야, 맞지 않아요? 赞美诗, 할렐루야. 저는 이 곡밖에 못 들어봤거든요, 사실. 짠메이가 찬양이라는 거. 지금 짠메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짱아찌는 아니에요. 어떤 찬양은 부를 수 있지만 어떤 찬양은 금지되어 있다. 아 그럼 짠메이주 할렐루야 짠메이주 이건 부를 수 있어요? 네. 오 또 뭐 불러요? 어떤 찬양? 아 판시 예수 기도 주니 이외 별소주. 오 이게 무슨 뜻이죠? 판시 좀 기억난 거 있어요? 조발도? 난 이런 찬양 불렀지? 창원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또 우리의 영을 채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아직 보지마 하나 그냥 갖고 있어요.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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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로 뭐죠? 메이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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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모텐 동 등산 가겠고 우리 끊어지지 아니하는 신 같은 거 같은 것이 같은 것이다. 야,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너를 지켜주고 너는 정말 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진짜 그 성규의 마음인데 할렐루야 바로 찬양이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늘 찬양의 삶, 찬양이 끊기지 않는 삶이 가득 펼쳐지길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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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자, 우리 대만 PD님. 오케이, 중국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년 파이팅! 와, 감사합니다. 오, 역시 아 진짜 크리에이티브하다. 너무 창의적이고 가장 영하고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우리 제작진이 준비한 두 분을 향한 선물!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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